그러면은 파일 로드가 됐고 37만 건이 있는 것까지 쉐이프를 찍어 보셨고 그 다음에 헤드와 테일로 미리 보기를 해서 봤어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특정 컬럼만 볼 수가 있어요. 판다스에서. 그래서 컬럼스를 찍어서 아, 요런 컬럼들이 있구나. 그래서 요 컬럼들을 이제 분석을 해 봐야겠다. 이제 파일 미리 보기를 하면서 지금 보면은 스타트와 엔드가 있고 앤서드라는 컬럼이 있어요. 그다음에 보트 컬럼이 있고 카테고리, 타이틀,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사이트와 비교를 해 보면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국민청원 사이트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앤서드는 얘가 답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예요. 그 다음에 보트는 투표를 몇 건을 받았는지. 그래서 보면은 9건, 17건, 0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것도 최근 것도 보면은 이미 끝난 청원이에요. 이 청원들은. 한 건, 네 건, 한 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투표를 많이 받은 국민 청원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안전, 환경, 기타, 미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목에 가서 보게 되면은 맨 첫 그 국민 청원이 스텔라 데이지호에 대한 제안이에요. 그리고 최근 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타이틀과 컨텐츠의 일부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제목과 내용의 일부. 네, 내용을 확인해 보셨고요. 그리고 여기 아티클 아이디가 있는데 이 아티클 아이디를 국민청원 사이트에 가서 보면 아티클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붙여넣기를 해서 보면은 그 해당 청원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 해당 청원의 그 아티클 고유 아이디가 저 아티클 아이디예요. 그럼 이 패티션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 보고 싶어요. 그럴 때 판다스의 인포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스타트, 엔드, 앤서드, 보트, 카테고리 이런 컬럼들이 있고 저 카테고리가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그 다음에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보면서 아, 얘는 인트 타입이고 오브젝트 타입인데 특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을 좀 변경해 줘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저 스타트와 엔드를 이미 위에서 판다스에서 그 데이터를 pd 언더바 리드 csv로 리드 언더바 csv를 불러올 때 parse date를 해줬어요. 이 parse date를 해줬기 때문에 저 밑에서 info를 찍어봤을 때 얘가 데이트 타임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려갔네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 형태로 그 되어 있지 않고 파스 데이트를 해주지 않게 되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날짜를 그 데이트 타임 형태로 처리를 해서 뭔가 날짜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 시간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 할 때는 타입을 변경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 CSV 그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런 전처리가 필요한데 지금은 이미 데이터를 로드해 올 때 저희가 전처리를 해주었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이 그 판다스에서 디스크라이브 기능을 저 되게 좋아해요. 데이터를 요약을 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물음표를 하게 되면은 이 디스크라이브에 대해서 자세한 이 공식 문서를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다스뿐만 아니라 내가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런 기능들, 내가 뭐 인포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그러면은 공식 문서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열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룹바이 뭐 이런 거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음표를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공식 문서가 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파라메터들이 들어가고 그 파라메터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스니핏 코드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디스크라이브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디스크라이브를 보면은 디스크라이브는 별도의 옵션이 없으면은 수치 데이터 수치형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요약을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위에서 인포로 찍어봤을 때 수치형으로 된 데이터가 answer, bot, category, answer, bot가 수치형 데이터예요. 그 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트 데이터를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끄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answered와 bot가 수치형 데이터라서 이렇게 describe를 해서 요약을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요약을 해서 본 걸 보면은 count 값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그 다음에 min 평균 값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4분의 수에 대한 요약을 보여줘요. 그래서 보트의 평균 좀 수치, 그 수치가, 지금 일반적인, 인트 형태로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럴 때는 이제 데이터를 쪼개서 본다든지, 따로, 예, 본다든지 해서, 만약에 이렇게 너무 크게 보인다 할 때는, 아이고, 보츠의 민, 이런 식으로 평균 값을 그냥 그 자리에서 구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를 맥스, 최대값, 어떤 게 투표를 가장 많이 받았을지, 보면은 몇 건이죠? 가장 많이, 네, 119만 건이, 예, 가장 많이 투표 건수예요. 그리고 가장 작은 거, 그거는 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 판다스에 넘파이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파이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요약을 해보실 수도 있고 디스크라이브로, 예,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디스크라이브에는 이렇게 수치형 데이터에 대한 요약만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음표를 보게 되면 공식 문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식 문서에 가서 보면은 여기 예제가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은 include all을 해주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 타입 이건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요약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수치형 데이터만 보여달라. 나는 오브젝트만 보고 싶다. 그럼 include object 이런 식으로 특정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서, 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브젝트 타입만 보고 싶다라고 다시 옵션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츠를 빼면 투표수를 제외를 하면은 카테고리 타이틀 컨텐츠에 대한, 예, 요약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 가장 많이 등장한 게 뭐냐라고 해서 여기 보여주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 청원은 굉장히 도배가 많이 올라왔던 청원이에요. 보면은 같은 타이틀로 3,018건이 올라왔어요. 예, 굉장히 그 도배가 많이 된 청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국민청원이 이제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이런 도배를 좀 막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배가 많이 올라온 날, 이날 국민청원이 거의 최다로 올라온 날이었어요. 그 건수로. 근데 투표 수를 봤을 때는 저희가 이 노트북 그 뒤쪽에 가보면은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에 투표가 많이 됐느냐 하면은 또 다른 건, 그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청원이 투표가 많이 일어났어요. 실제 투표가 일어난 것과 이제 청원이 올라온 것과 좀 차이가 있어요.